마지막 게임 나셔. 마지막 게임입니다. 네. 블루나가 이번에는 칼을 꺼내 들었네요. 아 벨코자 한 그 그래도 한 판은 해야죠. 저. 우리 실황리얼 브론즈 때 적어도 한 판은 무조건 하는 게. 경우의 수가 없으면 미가리는 영원한 코업. 아, 내가 제일 얼탱이가 없었던 게 그 어린 나이에도 피파 게임으로 그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보고 와 진짜 심하다 대한민국 그 어린 나이에. 아 진짜 너무하네요. 기성용 부상입니다. 부상? 네. 블루나는 승급전 이거 이기면 브론즈 3. 아 뭐 그냥 긴장되진 않네요 딱히. 브론즈 3이면은 뭘. 약간 독일전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마음으로. 어 그쵸. 예.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날 축구 볼 때 술 마시면서 봤거든요. 그날 좀 취했어요. 그날은 좀 취했었는데 술에다가 저는 치피 하면서 봤는데 그날 좀 많이 취했거든요. 아 KT 롤드컵 경우의 수는 어떻습니까? KT 롤드컵 가죠. 간다? 네. 가죠. 그런가? 가죠. 갑니다. 충분히 가지. 아 왜 썸머 우승하면 가잖아. 그럼. 어 썸머 우승하면 되지. 아 그럼. 응. 가오도 남지. 최근에 경기 못 봤어요? 뭐? KT가 봐봐. 봐봐요. 논리적으로 봐봐요. 그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논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제일 승률이 높은 팀이 어디입니까? 젠지 e스포츠입니다. 그 젠지 e스포츠를 누가 잡았습니까? KT가 잡았다는 거? KT가 잡았습니다. 그럼 누가? 아 그리핀이야? 아니지. 아 그립 봐봐요. 젠지 e스포츠는 상대적으로 강 팀들을 잡으면서 1위를 했어요. 그리핀은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지난 시즌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 젠지가 좀 더 높다. 그 젠지를 KT가 잡았기 때문에 KT가 젠지보다 위에 있겠죠? 그리핀은 요 사이 어딘가야. 아직 그리핀은 KT한테 검증받지 못했다. KT랑 그리핀이랑 싸워봐야 한다? 그렇다. 그게 이번 주 목요일이다. 이번 주 화요일은 SKT고 이번 주 목요일은 그리핀이다. 그래서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바로 그 킹오 가수라는 거지? 네. 우리나라가 독일 잡으면 아, 그럴 수 세계 있지. 1위냐? 어 그럴 수 있지. 세계 1위라고 인정? 독일 잡으면? 독일 잡으면 인정. 잡을 것 같아요? 못 잡잖아. 아 이렇게 아 KT도 이렇게. 못 잡는다? 그리핀을? 아니 KT는 그리핀 잡을 수 있지. 그리핀 저 봐봐요. 그리핀이 어떤 팀입니까? 운영보다는 한타로 풀어낸 팀입니다. 어 KT 어떤 팀입니까? 뭔 어떤 팀이야? 강한 한타. 어 가끔 대퍼하긴 하지만 그 대퍼는 아 그니까 한타 이 친구들이 한타를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안해 졸렬하게 상대방이 안해줘. 그때마다 대퍼를 하는 걸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타 대 한타 싸움이다. KT 대 그리핀은 그렇지. 누가 이길지 해봐야 한다. 결국 한타는 KT가 좀 KT가 좀 더 잘한다. 내 편은 아무도 없나 보다. 내가 하면 운영 남이 하면 졸려? 어쩔 수 없어요. 팬심에 원래 그런 거죠. 팬심에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한번 봐 주세요. 화요일 날 SKT 응원 방송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악성 크빠가 어쩌다가 됐냐면 악성 크빠? 네. 너도 인정하는 거야? 악성 KT빠가 어떻게 논리가 안 통하잖아. 아, 어. 사람들이 자꾸 KT 욕을 해.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이제 반발심이 약간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악성은 아니야 나는. 악성은 다른 팀을 까야지. 그렇죠. 못한다고. 근데 다른 팀도 잘해. 다른 팀도 잘하는데 KT가 다른 팀보다 좀 더 잘할 뿐이야. 아 예, 킹덤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KT는 KT가 다른 팀보다 잘할 뿐이야. 다른 팀도 잘하는데 이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킹덤은 제 휴대폰 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빙하 먹는 백곰님 좀. 제가 별 하나로 이겨놨거든요? KT 운영 별 3개 좀 쳐주세요. 이거? 이리 시작하자마자 역시 잼신이다. 묶어주고
살려주려고 이거 찍은 거죠? 어? 근데? 아 맞았어. 창 맞으면 창 맞으면 창 맞으면 창 맞으면 창. 우와! 뭐야? 왜 창 안 던져? 다 덧 찍었다 덧. 아! 아! 아 뭐야? 역시 1레벨 리달리는 덧치지. 어디 무슨 창 같은 거 던지고 있나 1레벨에? 어? 요새 누가 덧을 찍어? 역시 리달리는 덧치지. 이거는 역으로 날렸는데? 어! 불러오세. 아! 아 씨. 미니언 나오는데 왜 계속 싸워? 아 떴어요. 아 잡아냈고 이러면 의미 있죠? 이시리얼 죽겠는데? 비전 이동 찍었나요? 아! 아! 본쪽! 아 매콤의 시작부터 뭐야 먹고 간다고 이거? 아, 늦었으니까 아. 여기 먹고 사나봐 여기 남의 블루. 아 블루팀 망 이거 레드팀 망했는데. 와 이거 그냥 라인 가는 게 낫죠? 네 그냥 라인 가는 게 낫습니다. 괜히 피 빠질 바에 이거 어떻게 뭐 아 강타를 먹을 텐데 그냥. 아유 자이라 어어 강타를 안 먹나요? 어어 어이구 어! 자이라 죽어! 아! 아 이걸 자이라 왜 계속 얻어 터지다가 미드 그냥... 뭐야 초가스 대 말파이트 우와 말 초가스에요 뭐야 남전 초가스 무려 킹전 초가스에요 아 머리 아파 이달리 아이템 없어? 아! 아! 이 레벨이 안 됐어 바에게 먹으면 된다 바에게 바에게 먹으면 된다 바에게 먹으면 된다 어 근데 리신이 와 아 미치겠다 아 근데 리신이 이랩이야 리신이 이랩이라고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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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아 니들 볼대로 다 보고 나서 도망가야 되는 거 니달리 미치겠다 니달리. 진짜 아 웃겨 어? 체력이 초과 쓰는 회복이 되거든요? 저봐 리신은 왜 이랩이지? 저만은 그냥 그냥 쓰고 보내 일단 리신 캠프 하나 먹었구나. 뭐 리신 먹었지? 레드 먹었지 레드. 아 레드 먹고 왔구나. 아유 와 불가사리다가 라인 꽉 먹고 놓고 있고. 어 리신 레드 카정? 네. 아 근데 죽겠네 니달리. 근데 이거 니달리가 이거는 아 리신 빨간 강타라서 더 밟고. 그러면 돌 아 근데 1렙 때 2렙이라. 아, 야 1렙 때 2렙이라서. 근데 레드를 이걸 꾸준히 때린다고 이렇게? 음파 맞췄어요. 아! 아, 미치겠다. 강타를 피치고 아니, 왜 와, 니달리? 뭐야? 아, 강타 쓰고, 아! 그, 불가사리다가, 음파 대신 맞아주면은, 왔다! 아, 이걸 해야 돼. 불가사리나 레드. 야, 불가사리 누나, 아, 인정합니다. 야, 사람이 불가사리 누나 한 명밖에 없네. 인정합니다, 이거. 와. 와. 인정합니다, 킹갓. 킹갓 블루나 인정하겠습니다. 와. 불가사리 누나가 이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네. 네. 여기 사람이 불가사리 누나 한 명 뿐이에요, 지금.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심각한 실황률을 보는 처음이네, 오랜만에. 세 판 내내 심각한 게 아니야, 이거? 네,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세 판 내내 심각한데요? 야, 오, 야, 저거를 맞추네요. 어, 잘해요. 딱 미니언 옆에 딱 지나가게 심리전. 니달리 리신 또 만나고요. 이거 파이트가 좀 힘들죠. 초가스 상대로. 초가스는 체력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어, 묶여주고 역시. 아파요. 저거 더럽게 아픈데? 잘 아파요. 예. 안돼 왜? 애쉬, 자 이거. 2렙 대 3렙. 2렙 대 3렙. 이거 또. 근데 이번에 불가사리다가 못 도와주러 오거든요. 초가스 여기. 일기투 하고 있고 네 바빠요 서로 감전 야 여기도 지금 난리났어요 아 니달리 죽었고 일단 니달리 죽었어요 아우 씨야 뭔 일이야 죽었어 지금 깜짝 놀랐죠 한번 돌아봐주고 니달리 죽은 구창에서 아우 머리 아파 네 지금 초가스 좀 바빠요 미드 라인 하는데도 어 미니언 타고 가겠다 하나 먹고 뺏어 먹고 두 개 뺏어 먹고 왜 세 개 뺏어 먹고 뭐야 이건 가겠다는 거죠 가겠다 나 기다려라 됐다 아 다 먹었다 어 가는 척하면서 다 먹기 리신도 왔어요 던지는 건가 아 다 게임 하는 거야 던지는 거 아니고 오 어 그죠 다 맞죠 이러면 의미 있죠 와 그리고 죽고 수도 리신한테 이거는 초가스도 죽을 것 같은데요 초가스요 스킬 피해 음파 맞으면 죽어요 아 죽었죠 어 음파 어디 갔어 아 기력
어, 네. 네. 상태로 마무리. 진짜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이델리아 심리전 좋았죠. 같은 팀 초가스랑. 네. 나 미니언 타고 갈게. 갈게. 어 근데 미드로 가네. 이델리아가. 약간 좀 초가스랑 좀 싸운 건가? 아 던지는 건가? 오. 아 이거를 답도 없다는 거죠 약간. 블루나의 3승을 맞겠다. 네. 초가스가 탑으로 가네요 그냥. 네. 아 라인 스왑했네요. 수업을 하자고 해서 한 건지. 미드로 가네요. 아 뭐? 어 스킬 맞았고 피하려다 맞았죠. 이거 바텀이 좀 압박하고 있어서. 어 첫 창? 이거 첫 창 아닌가요? 네. 제가 본 첫 창인데. 이달리. 네. 어 이거 뭐 탑이랑 미드가 불화가 생겨가지고. 그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게임이. 리신이 보니까 게임을 좀 할 줄 알아요. 네. 기본적으로 리신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레드 카정. 오 앞비전. 신분 아파 신분 아파. 아까 레드 카정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정글은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게임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저거를 저렇게. 아 레드 카정도 의미가 있죠. 1렙 대 1입이었으니까. 어 왔어요 미드. 네. 이럴 때 6렙이거든요. 어? 진짜 이럴 때 싸우면 빠지죠. 유시는 왜 와 있는 거야 여기? 모르겠어요. 둘이서 같이 미니까 와 있는 거 정글 같은데. 정글 먹지 그냥. 궁 이렐리아 궁 그리고 아 뭐해 들어가 큐큐 그렇지. 아 또 다시 빠져 나오고 음파 와 네. 완벽합니다 조가스. 야 이거 일부러 둘이 왔네. 그러네 듀오로. 야 그리고 이렐리아는 기분 좋게 탑으로 갈 거고. 그렇죠. 여기 뭐 잘 못 큰 니달리도 탑 라인 먹으면서 만족스럽게 여기 라인 먹고 손해 아니에요 이럴 어 블루 팀. 네 만족스럽게 성장하고 있고 니달리도. 어, 근데 이건 죽었네. 애쉬 아까부터 좀 무리하더라. 어. 좀 죽을 때가 됐어요. 갑분싸를 갑자기. 네. 힐과 전멸 다 있는데. 애쉬는 좀 한번 한번 죽어줘야 좀 저런 플레이를 안 해요. 막 식물이 얻어 터지면서 앞으로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다이라가 생각보다 세거든요. 불가사리나. 제가 볼 때 불가사리나가 곧 6렙이 예 되죠. 이거 6렙 여기서 그냥 혼자 찍으면 돼요. 여기서 네. 찍고 생물 분해선으로 그냥 이즈리아 분해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이럴려 미드로만 가네. 근데 탑이 안 가네. 왜 이러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이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네. 이기고 있다라는 거. 이건 다이브 하겠다는 얘긴데 다이브 충분히 됩니다. 아 니달리 놀이 로저리신.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니달리. 3렙 차이 아 2렙 차이죠 이제. 아, 이거는 그냥 잡을 수 있어요. 네, 아 니달리 못 도망가고. 얘는 눈도 있어서 그냥 때려서 잡죠. 여기에 문이 났어요. 왜 탑을 포기한 걸까요? 저는 불화설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불화가 날 게 뭐가 있지? 제일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인베이드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킬 왜 네가 먹냐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달리가 싸울 때 합류를 안 해줬다. 아 그건 그냥 논리적이네. 근데 미드도 싸우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지.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팀원들이 뭐 그거를 알면은 싸우느라 못 왔다 이거를 알면은 그 브론즈 아니겠어요. 자 리신이 카정 가죠. 미드에 두 명 있고 하니까. 아 이거를 미드를 안 봐주고 카정을 그래서 첫 번째부터 쿨하게 내줬습니다. 애쉬 뒤에 있고 불가사리 누나 혼자 2대1은 되거든요. 저거. 이럴 거면은 그냥 리신이 어? 걸렸어요. 들어가죠. 잘 빠지라고. 떴고! 네, 이건 죽었네요. 야 이거 죽었네요. 둘이서 해냈는데? 아니 이거... 이거는 리신이 카정 갈 게 아니라 탑 봐주면서 첫 번째 포탑을 먼저 가져갔었어야죠. 네. 불알을 빙자한 불알 친구인데? 아니 뭔 소리야. 아 와, 이거 또 죽었다 또 죽었다 또 죽었다 또 죽었다. 아 이거 이거 네. 1대1 이거는 카운터. 이거는 이즈리얼이 졌고요. 자이라가 사실 네. 불가사리나 카운터였던 거예요. 식물의 스킬이 막히는 것까진 몰랐어요 불가사리가. 그렇죠. 와 이거 자이라를 상대 안 해봐가지고. 근데도 어쨌든 예시가 잡아냈습니다. 네. 어쨌든 미드 타워 먼저 밀었고. 뭐야 미드 2차 뭐 이렇게 압박당했어. 뭐야 리신이 안 막으러 오니까. 아 이건 리신의 플래그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달 여기 왜 있는 거죠? 아 뭐 정글북 찍고 있네요. 네
역시 요즘 메타 대세는 투미드다. 네. 이럴리아 재미 많이 봤죠 이제. 네. 탑 포탑이 깨져가지고 좀 애매하죠 할 일이 트런들. 네. 트런들 특수가네요. 애쉬 또 먹고. 오. 야, 살짝. 자 이거 리신도 오고요. 네. 리신이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 리신이 좀 하거든요 게임 보니까. 근데 니달리도 아래쪽이에요. 어 부시로 들어갑니다. 어 저 야 저 미니언 사이로 저걸 맞추네. 네. 세상에. 니달리 부시 플레이. 저 부시 같이 들어가 있으면 괜히 맞아요 니달리. 그렇죠. 큐큐 도자살이나 빠져나와야 되고. 어? 어? 못 밀죠? 네 빠져야죠. 부시 한참인데요. 너무 한참 있는데? 조금씩 뺏어 먹는 거 저거 개인 오는 거. 네 척하는 거. 니달리가 레벨이 좀 딸리기 때문에. 자 이거 리신의 위치 파악됐으니까 리신 크게 도는데 이거 걸렸어요. 어, 불가사리나가 차있는데 저기 있으면 음파 이쿠 아, 마무리 니달리. 아, 불가사리나가 리신의 무서움을 아직. 오 전멸도 잘 빠졌고요. 자 이거는 여기 미드도 그렇죠. 불가사리 법칙. 네 이거는 잡아야 돼요. 이건 잡아야죠. 이건 잡아야죠. 지금 그나마 희망이 아 이야 아. 애쉬 잡아내고 리신. 네. 리신 잘해요 굉장히. 네 리신 잘합니다. 아 니달리 창모드 창이 안 맞아. 마치 저의 니달리를 본다. 창모드 다시 한번? 마나 없네요. 한번 엄지를 마나. 아 근데 미드가 터져요 여기. 네. 트런들이 초가스를. 어 이거는 괜찮죠. 궁 쐈고.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잡았네요. 맞아가지고. 네 이건 잡았네요. 궁 쓰면 일단 탱커는 다 잡았을 수 있다고 봐야죠. 이신이 와도 이렐리아 탈진 걸렸고. 에 이렐리아는 그래도 자이란 데려갔네요. 자이라 주고 이렐리아 잡으면 이득이죠. 근데 이제 포탑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 리신불의 광선! 어, 리신은 분해하기에는. 어? 어? 뭐, 어? 어우, 대머리라서 되게 세네요. 어? 어? 아니, 아, 뭐, 뭐해? 아니. 잘 피했고요. 어. 리신이 약간 브론즈라기에는. 네. 일단 브론즈 치곤 피지컬이 되게 좋아요. 브론즈가 네. 맞긴 하거든요. 잘해요 잘해요. 리신 잘합니다. 근데 판단을 보니까 약간 그 뭐하죠? 저런 거 보세요. 집에 간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아 브론즈 약간 그 삐걱삐걱해요. 아 피지컬은 좋은데. 아 집에 간 줄 아는 거구나. 네. 아. 저 아마 비 눌러놓은 줄 알고 딴 데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더한스러워. 네. 근데 이거 비가 아니라 춤춰놓는 거. 어휴 자 궁 맞았고 스턴 연계. 영향력이 엄청나네요. 이거는 자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아, 저기 그거 엄마가 신부름 시킨 거예요. 지금 춤추는 거 보이죠? 아니 브론즈 제가 말하잖아요. 그 항상 브론즈에는 잠깐 자다 온다는 사람이 있고. 네. 아 저 니달리한테 그대로 그냥 박수맨. 이게 지금 말파이트가 AP예요. 어? 궁 쓰고? 밟죠? 야! 미니언 타고 넘어 못해요 못해요. 오, 네, 걸어 나갑니다. 브론즈에는 자다 오는 사람이 있고. 어 뭐야 절로 뭐야 말파이트? 못 넘어갔는데? 아리. 예. 네. 그 말파 궁 없죠? 공중에 뜨죠 이거? 떴고 슬로 걸리고. 아 이거는 죽을. 냠냠냠. 초식. 야 냠냠냠. 마이도 씹어먹는 초가스. 리신 아직도 안 왔고요. 예, 브론즈에는 그 잠깐 자다 온다는 사람이 있고. 네. 엄마 심부름 시킨다고 심부름 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뭐야 택배 왔다고 이제 경비실 다녀온다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쓰레기 같다. 초가스의 스택 3스택입니다 14분. 아, 리신 지금 백팽 지키고 있어요. 여전히 잠들어있고. 제가 플래티넘이지만 여러분 제가 브론즈에 이따 왔습니다. 저도 첫 배치는 브론즈 3이었어요 이거. 아 이거 탑 결국엔 라인 수압처럼 됐네요 이델리아랑 포가스가. 자 이거 밀어내고 싶어요 포탑. 미니언 많을 때 밀어야죠. 이달리가 막을 순 없으니까. 이달리는 왜 저걸 창으로 모르겠어요. 그냥 쿠거폼에서 있으면 다 밀리는데 창모드에 창모드. 네, 이달리가 지금 모드로 플레이하느라 좀 어려운가 봐요. 아, 그럴 수 있지. 3W?
기다리는 게 창만 맞추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우 지금 전령에 핑이 찍혔거든요. 이달리가 전령을 갑니다. 오 전령이라도 왜... 먹어주면 진짜 1인분 하는 거예요.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이렐리아 같이 있네요. 네. 이건 리신이 나가주는 게 진짜 고마워해야죠. 그렇지. 리신 때문에 질 뻔했는데. 뭐죠? 종지하면인가요? 아니요. 렉 걸린 거 아니죠? 채팅 치나요? 아, 네. 아 채팅 치네요. 어 깜짝이야. 또 퍼즈 메타인 줄 알고 그런데도. TP. 바텀은 여전히 라인죠. 저 뭐야 저기에다 까는 거 뭐야 저거? 모르겠어요. 오 이제 안 보이는 나이스, 거 나이스 궁극기. 야 잘 들어갔고요. 이렐리아 버티는데요. 자 이거는 아, 아. 뒤에 미니언 하나 있는데 왜? 이게 말파이트가 AP다 보니까 네. 데미지가 좀 나옵니다. 네. 순삭할 수 있는 데미지가. 근데 리신이 지금 탈주가 안 뜨거든요. 이거 가끔씩 움직이는 거 아닌가? 자, 레드 좀 먹고 이달리가 이제 많이 컸네요. 레드 좀 리신이 없으니까 실제로 네. 4대5기 때문에 뭐지 가정불안가? 뭔가 있는 거 같아요. 네. 뭔가 싸운 거 같습니다. 그런 거 네. 잘해주고 있는데 왜 싸우지? 바텀에서 리신이 킬을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 그러면 싸울 만하죠. 아 왜 리신? 아 움직이네요 리신. 아 탈주는 탈주네요. 네 나가졌나 봐요. 네. 아 그걸 먹네. 이거 한 채팅 하나 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네요? 탈주 아닌데요? 네 돌아오네요. 어 게임 하네요. 불가사의합니다 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게임은 합니다. 야, 잡고 비전이도 생물분해 광선. 자, 니, 저거 자이라 노린지 났죠? 와! 만해구요. 완벽한 판단. 어이. 이거는 힐이라서 아, 근데 오, 전령 바로 소환. 좋습니다, 이런 거. 네. 리신이 딱히 뭐 이겨 줄 마음은 없어요, 지금. 네. 뭐 싸움이 났나 봐요. 이거는 계속 압박하면은 창이라도 한 대 맞는 순간 한 명 킬각 나옵니다. 야, 저 둘 사이에 창이 저 오세의 기적처럼 안 맞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둘 다 몸뚱이가 좀 큰. 아 이거를 왜 창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라인을? 창.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돼. 무슨 올라오죠? 네 이거 전령이 다 밀겠네요. 같은데. 일단 바텀 2차 타워까지 밀릴 거고 탑 1차는 밀렸고 타워 상황 4대 1로 블루 팀이 앞서갑니다. 또 반피 이상 나가겠죠. 네. 어 이거는 꽝 여기까지. 또 이제 일 다 끝나고 구경 왔네요. 어 맞췄어요? 있는 거 알죠? 아, 이거는 이렐리아가 조금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건 맞추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한번 던져본 건데 무시 안에 뭐 있나? 설마 있겠어 하고 던져봤는데 맞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이렐리아 옵니다. 어? 가나요? 아, 오, 아, 네. 리신이 네, 보여가지고 아프죠. 리신 걸어 다니는데요? 던지러 가나요? 이거 근데 와서 니달리까지 와서 할만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렐리아 궁도 있고요. 리신이 별로 게임하고 니달리 들어가다 떴고 네. 니달리 마무리. 아 리신은 잡았어요. 그리고 이렐리아도 궁 썼는데 리신. 아 궁 잘못 블루나는 왜 이렐리아한테 궁을 네, 불가사리나 궁 잘못 썼고 리신한테 쓰려고 했는데 아 이거 이렐리아 아 기둥 때문에 봐가지고 네. 아 불가사리나 궁만 아꼈어도 방금 자이라를 잡으셨어. 이거는 뭐 이거는 포탑부터 밀어야죠 초가스? 어? 포탑 아 와 냠냠냠냠냠 포탑도 포탑을 때려요! 어우 살았네요. 포탑도 씹어먹을 끼세요 지금 네. 초가스 초가스 지금 4스택인데 네. 이게 전부 다 챔피언 먹어서 얻은 스택이거든요? 네. 그쵸? 그쵸 미니언 3개 아 미니언 3개 씹어먹은 챔피언 하나? 아까 두 번째 아닌가 이거? 근데 아까도 말파이트 아까는 감전 데미지로 잡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어 이걸 뭐야? 어이 이걸 보내 어? 어? 이거 공 쓰고 잡았죠? 네. 아 역시 트런데요. 아 셉니다. 네. 역시 20분이다 보니 어메이징한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리신 세 많아져. 아 이거 맞췄어요. 드디어 창 맞추고. 야 드디어 창 이게 니달리다.
이게 니달리지. 이 니달린 다음 판도 니달리를 하겠네요. 어, 정글 자이라. 정글 쪽이 좋죠, 자이라가. 충분 대신 받아줍니다. 아, 리시 또 안 하네요. 그걸 손준야리 가지고. 어. 갈만하지. 멋집니다. 갈만하지. 니달리 현재 1창. 1창 스택 1이고요. 아. 니달리가 창을 몇 번 맞추느냐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지겨운데 암행어사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해야 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내에서. 왜? 저렇게 트롤하는 친구들. 어, 이 창. 저렇게 트롤. 어, 궁극기. 아, 오, 와! 맞아주기. 와! 이걸 프레이식 궁극기가 이걸 맞아주네. 와! 와! 어, 아, 방금 명장면. 예, 예술, 예술 점수 10점 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자, 이델리아 쿠론들 자존심 싸움. 자, 스테라기거든요. 예, 아, 근데 지금 맞기라면은! 아, 저거를 밝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싸우면은. 안 되죠. 예. 그냥 몽둥이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기 결과가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전멸. 아, 초가 지금 너무 세서. 네. 그것도 멋있네요. 아, 리신 춤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암행어사 한 명씩 있어야 돼. 마피아처럼 10명이 게임하잖아요. 네. 한 명씩 암행어사를 지원해도. 네. 그래서 그 암행어사가 게임 끝나면 저렇게 영구정지한 놈을 지정해서 라이엇의 아이디를 보내요. 게임 기록이랑. 어, 떴어요! 어! 아! 이걸 해야 됩니다. 아, 저 앞 그, 이 앞비전 했으면 정의 구현하고 싶었을 텐데. 예. 암행어사가 트롤링을 한다면? 그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공개를 해야 돼요. 암행어사 사실 누구였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계정을 걸고 얘를 고발하는 거지. 얘가 트롤링 했습니다. 그래서 얘 정지를 때리던가, 허위 신고로 얘의 정지를 때리던가. 오. 한 명은 죽게. 좋네. 계정 걸고, 계정빵으로 이건 해야 됩니다. 암행어사, 너는 채팅으로 정지를 많이 당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암행어사 때문에. 아, 그건 좀 다른데. 근데 이거 트런들이 캐리할 수도 있거든요? 궁극기! 불만 있다가 돌아서고 니달리도 마무리 됩니다, 정화라서. 장르가 마피아 게임으로 바뀌지 않나요? 킬스코어는 놀랍게도 20대 20. 아,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근데 이거 트런들 캐리 나와요, 진짜로? 트런들 지금 5킬이거든요? 저 난리 났어요, 블루팀. 두 명이 지금 던지는 바람에 리신이 없는데 왜 이런 거의 게임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뭐 두 명 죽고 시작하면 세 명이 되는 거니까 5대 3 되는 거. 아, 4대 3. 어, 이거 이렐리아, 이렐리아, 아, 이렐리아. 괜히 했다가 자, 그래 자이라 궁 뺐어요. 네. 어디 가죠? 미드 밀어야죠. 네, 할 거 없습니다, 레드. 근데 뭐 라인 클리어 하면 되거든요, 불가사리나가.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미기가. 형, 뭐 계속 밀어야 되는데, 아, 이거. 생물물의 간섭! 살았구요, 아, 회복. 네, 유지리 막아냈습니다. 생물물의 간섭 되게 좋았어요, 방금. 기다리, 창! 맞았어요! 이거! 들어가! 아이! 들어가야지! 아! 지금은 니달리가 죽고 이지를 잡은 이득이에요. 네. 맞았어요, 슬로우! 갑니다, 갑니다! 아, 야, 전멸까지 갑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띄우면 아, 뭐 이거 못 띄우겠네요, 이거는. 근데 어? 이즈리얼이 계속 Q로 지금. 네, 이건 안 돼. 어? 어? 뭐야? 아, 아, 전멸 W 했다가 해보려고 W! 아, 라인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밉니까? 못 밀죠. 왜 온 거야 여기? 못 밀어요, 타워 체력도 많아서. 바텀 정리해야죠. 게임 떠났고요, 이리신. 아,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오? 와! 와! 이걸 노리고! 와! 이델리아 피지컬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멸! 오, 전멸로. 어. 아, 저 스타를 못 걸었어요. 어? 애쉬가 술을 걸었나? 여기서? 늑대 잡던 애쉬. 에, 와드로 아. 애쉬 보고서 지금 피지컬 쫄았어요. 어이, 늑대를 잡고 있네, 와드가. 네. 아, 와드가가 아니라 애쉬가. 또, 괜히 가만히 있다가. 아니, 또 걸어주고 도망가야죠.
슬로우 걸어주고 여기까지. 말파 공 있습니다. 슬로우만 있어도 못 쫓아가기 때문에 뚜벅이들은. 위에 니달이 뭐야? 아 창 오창. 니달이 뭐지? 창 맞춰보려고. 창 맞추는 실력이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니달이 이렇게. 이 게임을 25분을 하고 있네요. 다 되었는데. 왜죠? 이신이 없기 때문에. 니달이 떴어요. 저 궁 1인궁? 아 박아버리고 마무리. 클론들이 성장합니다. 슈퍼폼일 때 박는 거는 네 좀 위험한데요 방송에? 그런 말을 안 하면 별로 안 위험해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22대 21 웬만하면 인간폼일 때 좀 박아줬으면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불편하네요. 자 위쪽 탑쪽으로 이동하는데 말파이트 궁바 없죠 지금? 초가스가 그리고 아 이거 이제는... 왜 혼자 와 이거 뭐해? 저 피했어요? 피한 게 의미가 다시 연결 리신? 네 요거는 이제 페널티 받기 싫으니까. 아 그러네요. 아 리신이 해주면은 이걸 레드팀이 이길 것 같은데. 네 자 트런드를 어떻게 막느냐에요 지금 중요한 건. 그렇죠? 트런드리 레벨도 높고 지금 제일 높아요 10자레. 네 트런드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트런들이랑 저 말파이트 궁극기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말파 궁에 한 두 명 뜨고 네. 트런들 궁 쓰면서 와다다다 하면 자이라 궁 깔리고 이러면 레드 팀 한 번에 역전 가능합니다. 네. 한타 대승하고 이후에 바론까지. 네. 그러려면 말파이트가 궁극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말파이트 궁 있어요. 멈출 수 없는 애쉬 보고 있죠. 와, 아 이거는 예뻐 애쉬. 아 이거 말파이트가 좀 빨리. 야. 어 니달리아 이제 리얼 가네. 그 와중에 미니언 영예를 건. 아 네. 이거는 연계가 돼야 되는데 네. 꽝 한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야 라인 클리어 할 줄 압니다 자기가. 어 슬로우 걸렸어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슬로우 걸리면 1킬 당할 수 있어요 바로. 자 이거를 어떻게 밀어냈느냐가 중요한데. 아 이거를 때린 건 흠집도 안 납니다. 어 아파요 지금. 자이라가 말파이트보다 지속 데미지 더 세거든요. 어? 자 리신이 잡아냅니다. 리신 게임 해요. 예. 자 이제 아 이건 중요 좋았고요. 소천사도 있거든요. 이일 전멸. 미니언 탈제. 미니언 체력 깎아 주고 타면 돼요. 아 근데 멀어지네요 미니언이. 야 터졌어요. 이제 자이라 잡아냈고. 리신 게임 하나요? 극적 회담. 네. 정상회담 성공. 오 리신 게임 합니다. 아무도 성공할지 몰랐지만 결국 리신 게임 합니다 다시. 근데 리신 지금 이미 게임할 의지를 좀 잃은 것 같거든요 보니까. 네? 아니에요 그거는. 아 이게 이제 의중을 모르겠네요. 그래요. 이 무빙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 창업이라고 보고. 아니 뜻을 모르겠다고. 네, 우승이 형님은 오지엔에 아. 있고요. 의종은 오지엔에 있죠. 어? 1대1 어? 네. 이 애쉬 솔로 드래곤. 아, 와 아, 게임이 그니까 저 실황리얼 브론즈 이제 안 보고 싶어요. 네. 이게 뭔 소리야. 너무 힘들어요. 네. 아 리신 너무 힘들어요 이거 게임 보는 거. 죽어버렸고요. 어 떴어요. 피하려고 괜히 이상한 분명하다가 침묵. 자 초가스 앞세워서 가면은 이거 블루팀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계속 걸려요. 아 냠냠냠. 자이라 없는데 한번 더 추가요. 스톱 걸. 아 저 왜 이렇게 짧아. 아니 타워를 밀어야죠. 뭐하나요. 네 지금 미니언 라인 기다리고 자이라 옆에서 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 블루팀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갔었는데 어? 지금 어 떴어요. 안 가네요. 미니언 타고 아 잡아주고 이지를 죽게 되면 트런드 혼자 남았는데. 자 그렇죠 슬로우 걸어주고. 자 이리신이 왔어요. 근데 당구 아 음파 어디 가나요. 트런들도 마무리가 되고요.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슬로우도 걸리죠. 그러면
덫 오랜만에 깔았고요. 니달리. 아, 니달리야. 무조건 창모드 니달리. 구원은 언제 되냐? 아, 언제 느꼈어요? 아, 공중에다가 헛손질. 아, 예. 아. 아니 와. 이기고 있는데 왜 네. 지는 것 같지? 속박도 좀 개인적으로 인간 상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건 왜 산 거야? 아 돈나만 산 거야 이거는? 속박도 좀 인간 상태 좀 해주세요. 그 와중에 애쉬는 여기 왜 있고? 진짜 이달리가 이렇게 되면 실력이 어떻든 간에 그냥 세거든요? 네. 맞으면 반피예요. 네. 언디를 실력이 중요한 단계를 넘었습니다. 아 디타임 이렇게 심각한 블루 팀이 어떻게 이기는 거야? 아 진짜 이김 당했다. 아 멱살 캐리가 가능한 게임이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상대방 팀이 캐리해주고 있죠 지금. 이렐리아가 너무 잘해줘서 근데 상대방. 이델리아가 판단은 별로 안 좋은데 피지컬이 되게 좋아요. 어. 판단도 뭐 중반과 중반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아 바로 올칩니다. 바로 오더. 어 이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그 오더. 네 나쁘지 않아요. 그거 없는데 누가 맞아줘 이거 바로. 오합지졸 셋이구나. 누가 맞아줘. 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아 누가 맞아줘. 이달리 죽어. 어? 휘라고. 뭐야? 뭐 결정을 해. 리시한테 뺏긴다. 큐 강타 큐. 아. 바우로 빠져나가는데 발로 차버리고 와 리신 아 진짜 정의구현하겠다. 아 근데 힐모까지 써주고 빠져나갑니다. 어 근데 리신 이걸? 자 불 쓰고 리신을 노립니다. 아 이거 못 잡아냈고 아 예시가 잡아냈고 여기 리신도 죽고 바위 돌멩이가 야 걸어나갑니다. 바론 버프 먹고 뭐하는거야 이게. 아 애쉬 뭐해 레드 때려 그 와중에. 아니 아이 아 와 와 우 그 와중에 트런들 네. 바텀 밀고 헬 타서 탑으로 갑니다. 네, 아 운영 혼자서 해요 트런들. 바론 개이득. 아 여기 혼자 왔어 니달리. 끝낸다. 아니, 끝낸다. 이 결전을 끝내러 왔다. 아니 어떻게 끝내 이거를 바론 버프인데. 아니 밥이 지 이거 막아 이제. 누가 시와 가야지 시와치. 뭐하는거야! 어, 옥쟁이 밀린다! 집 빨리 오세요! 아이고 어떻게 밀린다는거야 이거를! 이미 이심도 나왔고. 아 이거 아, 뭐야 옥쟁이까지고. 아이씨 어 트런들 안 빼다가 그냥 어, 죽어요? 트런들 잡으면 트런들 잡으면 아 트런들 죽었어요 이거.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어 자 스턴 들어가고요 유채와. 아 간신히 싸움 걸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큐를 왜 이렇게 빨리 찍어? 아, 아 전멸까지 활용해서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허... 이러면 어 아 게임 너무 재밌다 이거. 어 미치겠다. 리신 또 뭐야 뭐 무슨 모습 보여주려나. 간다 간다. 아 와드러 봤어요. 오 피하고 큐평 2평 아 큐평 2 아 아이씨 회복 이달리 자체 스킬 회복. 에. 와 최고의 그... 축복인가요? 아 진짜 뭐 잼신 잼신 방금만큼은 잼신이었습니다. 바로 뭐 끝났기 때문에 네. 이거 맞기 어려워 보이죠? 아 끝났네요 아직? 바로 아직 있는데 아 이거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 한 명. 자이라 네. 혼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블루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왔어요. 트런들이 죽었고 니신이 죽었을 때부터 이미 어? 조금 어 근데 이거는 자이라가 죽죠 이거는?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수호천사 있어서 못 살아갈 것 같은데요. 아 아이고 이걸 못 잡네. 저 수호천사 굳이 뺄 필요 없죠 이달리야. 자 생물불의 방선 이달리 뭐야 왜 뒤에서 나와. 갑자기 뒤에서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애쉬를 왜 여기 있어. 이달리 죽어요. 뭐해 스턴 걸어줄 수 있나요. 아 이달리야 스턴 빗나가고 아 이달리 포탄 맞아 죽었고 애쉬가 그 와중에 이지를 잡았어. 자 수호천사 잡고요. 리신이 타워 깨 타워 왜 타워 깨주고 틀어버리고 아~ 애쉬를 그 와중에 잡아 자 틀어버리고 잡아내고 우~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와. 그래도 진짜 숨막히는 경기다 진짜로. 우리 팀 리드를 봤다. 말파이트는 궁 없으면 할 거 없죠. 걸어다니는 돌멩이라서. 아 자이라 가만히 오다가 그냥. 아 이게 민병대라서. 아, 민병대가 아니라 뭐라 그래 그거. 아유 궁이도 찾네요. 이거 민병대 맞아 민병대. 민병대라서 오다가가 자기 이동 속도를 주체 못하고 죽었고. 이거는 미드 억제기도 깨고 이러면 장로 먹고 바론 가면 됩니다. 바텀 가면 됩니다. 네, 아 끝나겠네요 드디어. 5분 안에 끝납니다. 5분 안에 그 바로. 브론즈에서 5분이란 시간이란. 집 가서 어 근데 초가스를 또 끊어내나요 여기서? 기둥 기둥 기둥. 어? 옆으로? 전멸로. 이즈리얼 따라가나요? 앞이죠? 스톤 기다리고 있죠. 어 스톤 걸고. 아 초가스 위치 알아요 이즈리얼. 아 집 가면 돼요 그냥. 초가스 초가스 집에 안 가요? 이상한데가 이상한데. 와 역으로 심리를 파악해서. 야, 야. 그, 낚였습니다 이즈리얼. 바 근데 골렘 먹으러 가려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뭐야? 안 가요. 가려다 말아 초가스. 왜? 다시 가는데요? 다시 가. 뭐야? 암살. 얌얌얌 포식. 아 근데 암살 썼어. 아, 근데 수호천 사거든요? 전멸. 이즈리얼? 어 전멸 뺐어요? 회복? 야 포식 암살 지금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 창? 어 창모드. 어 싸움? 이겨요? W! 들어가요. 와 창... 뭐야! 아이씨. 아~ 에 그래도 아무리 성적 이게 뭐 실력이 안 좋더라도 친구 있으면 인싸면 그렇죠. 이기는 겁니다. 네. 인싸의 승리. 얘는 왜 집에 안 가는 거야? 멈출 수 없는 힘? 대형! 그럼 워목이라도 가지. 에이. 아 답이 아~ 나가요. W가 확정인데. 장로 그 와중에 트런드 바텀 꾸준히 밀고 있고요. 아 초가스가 이제 스팅 치죠. 나 덕분에 장로 먹었다 인정? 네. 그죠. 그거 때문에 먹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트런들 어디까지 미나요? 집에 안 가나요? 트런들 트런들은 더 밀겠는데? 무지하게 밀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밀면 이겨요. 밀고 죽는 게 나아요. 밀고 죽었고. 아 이제 진짜 받아. 오 드롯! 오 나이스. 아 이거 자이라가 드디어 이겨보겠다. 자이라가 아닌가요? 이거 누가 간 거야? 이거 말파이트요. 아 이겨보겠다고 이제. 오 드롯 나쁘지 않죠? 네. 이러면 어쨌든 탑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파랑 팀의 업그레이드. 이거 니다리 잡으면? 오기? 없는 계속 와요. 야 박수맨 세죠? 자 이즈리얼 평타 형. 아니 왜 궁을 맞으면 궁어폼을 푸는 거지? 아니 왜 풀어? 아 이거 또 이렐리아 혼자 메데우비 찍으려고. 이렐리아가 그래도 이레일 잡 이겼어요? 이렐리아가 사기죠. 네. 더블 킬. 저런 소규모 교전에서 굉장히 사기라는 네. 이렐리아가. 게다가 장로까지 있어서 부서주고. 네. 야 이거를 이렐리아 혼자 커버하네요. 많이 손해 볼 뻔했는데. 장로 먹고 뭐 하나요 그래서? 장로 먹고 킬을 먹었죠. 근데 지금 사실 킬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렐리아는 풀템이라. 오 저런 거 이 이렐리아 예, 이 친구는 굉장히 후전적이라 저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말파이트 주로 다시 돌아왔고 그냥 여기다 깔면 돼요. 여기 쌍둥이 타고 있는 여기다가. 아 포탑 깨집니다. 네. 미니언 끌고 바텀. 왔어요. 자 포탑 깨고 2번 한 번만 막으면 됩니다. 2번 한 번만 막으면. 자 이렐리아 오기 전에 싸워야 돼요. 그렇죠. 아 자 초가스가 분전하는데 옆에서 불가사리 유나가 스킬 하나 단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생물물의 강성. 야 근데 아 자기가 불해내고 일단 이즈리얼 왔어요. 아 그래도 이렐리아 왔어요. 이렐리아 네, 왔어요. 이렐리아 왔어요. 근데 트런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렐리아 왔어요.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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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런들 넘어 4대1 루파. 아 저거 아 트런들 인세키 가려고 했는데 뭐하냐. 인세키 가려고 했는데 기둥 때문에 끊겼어. 와 나이스. 아 저거 정말 명장면 나왔어요. 네 인세키 가려고 했는데 같은 팀 트런들이 끊었어요. 리신 진짜 어 궁 써서 자이아가 지켜냅니다. 포타 네. 아 억제 그 넥서스 이거 다시 봅시다. 이거 진짜 명장면이거든요 지금. 자 이거 전장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서 이럴 수 있나요? 아 이거 이게 리신 날아가는데 기둥에 아 못 봤어 못 봤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자동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래서 왔어요. 의발을 맞췄는데 의발 맞추고 날아가는데 전멸한다. 아, 기둥에
긴장합니다.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했어요. 해냈다. 리신의 피지컬이 있어요. 딱 네. 보니까 리신은 잘해요. 리신은 제가 봤을 때 리신만 파면 실버 갈 것 같습니다. 부캐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도 쌍둥이 타워는 결국 파괴가 됐고 넥서스만 부시면 됩니다. 블루팀은 드롯 깔아야죠. 뭐 암살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 어? 이거 되죠? 이거 되죠? 아, 리신이 이길 텐데. 아, 아니요 이거 니달리가 니달리 되거든요? 운파가 빗나갔어요. 그 다음 창 돌아왔고 그렇죠 니달리가 아, 됩니다. 운파를 못 맞췄죠. 네. 용의 분노도 없었고 잘 그렇죠. 노렸네요 사임이. 네. 그래서 바론 또 나왔죠. 이 바로면은 리신 죽었기 때문에 바론 가면 됩니다 지금. 네 바론 가면 돼요. 지금 가면 돼요 지금. 레드팀 쪽에서 바론 핑이 막 찍혀요. 네. 바론 막아라라고 하는 건데 트론들이 아마 찍는 것 같아요. 바론 지금 막으라고. 말파이트 주로 설치했고 탑에다. 빨리 와야죠 블루팀. 지금 뭐하고다가 지금 오나요 지금. 이렐리아 게임 안 하는데요? 이 셋밖에 안 먹어요 아까부터 바론을. 어 이렐리아 쇼핑 중. 신발 팔았고요 이렐리아. 어. 나머지는 바론 치고 있어요. 네 지금 와드로 봤어요. 어 근데 또 맞아주는 사람이 없죠? 뭐하죠?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지금. 초가스가 견제를 하는. 초가스가 맞아줘야지 바론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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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를 모아줘. 빨리 와야지 이거. 또 뺏기면 답 없습니다. 뺏기면 안 돼요. 설마 뺏기겠어요. 아, 어, 누가 살리다가 먹었어. 델코지가 먹었고. 진짜. 야 이제는 끝나, 끝내야죠. 예, 이제는 끝났어요. 예. 자 다덤에서 몰려가면 됩니다 그냥. 말파이트 없고 멀티 출수 없는 님도 빠졌기 때문에. 던져보고 보내요 일단. 되게 짧게 쓰. 맞췄고. 그렇구요. 이델리아 체력은 잘 뺐고요. 이거는 끝났네요. 이거는 바론을 뺐으면은 뺏었으면은 몰랐는데 오늘 이대로 넥서스가 쳐도 자이라가 지금 분전하고 있는데 어? 이건 이델리아를 못 막을 것 같아요. 아 저거 레이저로 차려고. 아 이대로 종료. 이대로 마무리되면서 블루나 3승 달성합니다. 와 3승 브론즈 3인가요? 네 GG. 아 진짜 재밌었네요 이번 경기가. 진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경기시간 42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는 완전 꿀잼 경기였고 이렐리아가 너무 잘하네요. 네. 원딜 딜바. 아 리신이 중간에 정말 게임 터트리고 다녔었는데 중간에 또 게임을 탈출을 해주면서 게임 그 이후로도 많이 게임을 할 의지를 많이 잃은 모습이었어요 좀. 아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